주택 전세 월세 계약에서 관리비를 10만 원 이상 받으면 세부 내역과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집주인분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국토부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했는데요. 5월 22일 오늘 11시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소규모 주택 등에서 집주인이 과도하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이제 이러한 주택들을 우리가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택 등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라는 게 사용료 개념이다 보니까 관리 감독 그 제도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집주인분들이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행을 막으려고 국토부가 이렇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으로 이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서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방안은 다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 내역을 세분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세 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는 현재는 월 관리비 평균 액수만 표시합니다. 이제 그 외에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정소비, 인터넷, TV 포함,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세분화시키겠다. 월세 얼마, 관리비는 총 얼마인데 일반 관리비가 얼마, 사용료는 얼마, 또 사용료에는 수도, 인터넷, TV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세부 항목 적는 거고, 기타 관리비 얼마, 이 기타 관리비에도 제외되는 건 전기나 가스 사용료. 왜냐하면 이건 월별로 다르잖아요, 사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게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정액 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과 그 세부 금액 및 별도로 부과되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다면 당연히 관리비가 어떤 명목으로 부과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를 받는다면 그 관리비가 어떤 명목으로 부과되는 건지 세분화시켜서 반드시 표시하라는 거예요. 관리비 10만 원 이상 받으면 그 1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다 밝히라라는 거죠. 관리비 10만 원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해당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룸 아닌 뭐 두 개 이상은 다 해당이 될 거고, 예, 원룸도 뭐 시초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월세 대신에 관리비 올린다면 다 10만 원 넘겠죠. 예, 이분들은 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다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중개 의뢰인 집주인이겠죠. 집주인이 세부 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로 시행이 될 때 세부 내용이 나오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관리비 10만 원 이상 받으면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앞으로는 밝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개 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을 추가하겠다. 뭐 직방 다방의 대표적이겠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현재는 전세나 월세 매물을 등록할 때 월 관리비 총 금액과 이에 포함되는 항목, 뭐 청소비, 인터넷 TV 이제 이런 것들만 간략하게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관리비 입력 기능을 좀 고도화시켜서 세분화시켜서 정액 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비목별로 항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서 세부 금액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집을 구할 때 월세가 얼마이고 관리비가 얼마인데 이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구나. 그러면 이 집과 다른 집, 또 다른 집을 월세, 관리비 다 포함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라면 이때에도 중개사나 집주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율적으로 세부 금액을 입력하고 사실 여기에 자율성을 두면 입력하지 않겠죠. 굳이. 하지만 자율적으로 세부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자체적으로 이제 매물별로 관리비 비교 서비스, 이 집은 관리비가 얼마이고 이 집은 얼마이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관리비가 투명화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에 관리비 항목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을 시켜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비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관리비는 보증금, 월세와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근데 앞으로는 포함을 시켜서 임차인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에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고요. 임차인은 계약 전에 발급되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통해서 해당 매물을 계약할 경우에 월세가 얼마 들어가고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구나 이 총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예시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지금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13 관리비 해가지고 공란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액과 기타 항목들을 적겠죠. 네 번째는 이번 방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부분입니다.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및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모니터링 부분이네요. 이번 대책으로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서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고 계약 전에 중개 대상물을 확인 설명하도록 의무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반했을 때는 이제 공인중개사겠죠. 이걸 위반했을 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개사가 거짓 허위로 중개 대상물을 표시 광고하거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때 500만 원 이하, 표시 광고 명시 사항을 누락했을 때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잡아내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면
비목별로 표시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잘 하라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이신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명시하겠다. 관리비 내역을 좀 세분화시켜서 표시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작년 10월 24일 날 첫 번째 이 관리비 개선 방안이 나왔을 때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이 명시가 됐습니다. 이제 좀 대략적으로 명시가 됐는데요. 이번에 한 번 더 개정해가지고 관리비를 비목별로 세부 내역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관리비를 임차인에게서 받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번 실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볼까요? 지금 그림 보시면 위쪽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관리비 항목 부분입니다. 보시면 관리비라고 되어 있고요. 정액인 경우는 얼마, 그리고 정액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매달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뭐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관리비 항목을 적고 산정 방식도 적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세부 항목들이 빠져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정액인 경우는 전체 얼마인데 이 정액인 경우도 일반 관리비가 얼마이고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수신료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에 체크하고 사용료가 전체 얼마인지 여기 빠져 있지만 아마 전체 얼마이고 각 뭐 전기료, 수도료 얼마인지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관리비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항목도 기재하고 금액까지 적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정액이 아니라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관리비 항목 및 산정 방식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서 뭐 부과된다거나 아니면 전체 사용량을 이제 세대수로 나눠가지고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있으면 이제 세대별 나오지만 계량기가 전체로 되어 있다면 전체에서 이제 세대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이렇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좀 쓰게끔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서 보고 있는 전세월세 계약서 있죠?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쓰고 있는 한방계약서 이걸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항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협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시점에 맞춰서 한방계약서에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시하도록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쓰고 있는 한방계약서에도 이렇게 관리비 항목이 세부적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양식도 똑같이 다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 부분입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부분은 업계와 협의해서 6월 중에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그 외에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한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부분은 올해 9월 중,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부분은 올해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렇게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만으로 집주인이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받는 이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견이다 보니까 자료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할까?
그 가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선제적으로 정부가 관리 감독이 되려면 반드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비 항목이나 관리비 금액이 적정한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인력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 집이 관리비 20만 원 받고 있는데 주변 집은 다 관리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의 관리비 20만 원이 적정한 건지 항목별로 따져봐야 되고, 부적절하다면 이제 뭐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페널티가 있겠죠.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본인은 이 20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이의신청하면 이 이의신청이 또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또 따져봐야 됩니다. 예. 인력 문제와 행정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모든 걸다 준비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이 된다면 그때는 해결됩니다. 근데 이제 선제적으로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할수 없다면,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제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분쟁을 제기할 때, 그때는 문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죠. 정부가 알아서, 선제적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알아서 다 체크해가지고 잡아내는 게 아니고, 이걸 못한다면 임차인이 분쟁을 제기할 때, 그때만이라도 뭔가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죠. 하지만 임차인이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도 역시 관리 감독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자, 이렇게 정부가 관리비에 대해서 한번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주변 시세와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받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더 이렇게 정부가 조금 더 강한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받는 부분은 한번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